대구시를 거쳐간 17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들에 대해서 이동 동선과 그 다음에 그 감염 관련 역학조사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 가족들과 친가에서 지낸 후 다음 날 체가를 거쳐가지고 쉬고 그 와중에 택시를 이용한 그 두 번 이용했는데 두 번 이용한 이용자에 대해서 카드 조사와 CCTV를 확인한 결과 신속히 소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택시 내부와 외부에 대해서 저는 또 그 다음날 그 편의점에 물 사러 가서 접촉한 판매원이 특정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근무한 4명에 대해서 전부 그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한 거는 마치고 상세한 질문은 제가 안전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대구에 있는 동안 이틀 동안 있었는데 계속 마스크를 착용 대구 방문할 때부터 계속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기차 안에서도 마스크 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집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마스크를 한 것으로 집에서도 했습니다. 네. 저 그리고 부산에 그 어떻게 나왔다고 그러세요? 이건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는 거기 네, 여기서 사람들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거는 부산 연세구에서 없는 것으로 없었어요. 예. 단축이 없었다고. 예. 그거는 다 했으면 되는 거죠. 예. 대구에서 접촉한 모든 분은 다 보고 있잖아. 계속 그죠? 그렇습니다. 그거는 그 하고 그것도 뭐 대구 있으면서 많이 움직였을 건데 그가 그 동선에 있는 사람들 접촉이면 그까지는 접촉 안 하나. 근데 그분들은 그 무증상 상태이기 때문에 예, 예. 해체했을 그 같은 열차가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그래 판단되고 구리시의 공식 발표는 26일부터 증상이 있는 걸로 발표했습니다. 개인 직업은 저희들이 뭐 알 수가 없습니다. 무슨 연구원? 예, 예, 예. 싱가포르 학회에 갔다 왔다 하는 거 보고 학회에 갔다 왔고 또 그 다음에 또 말레이시아인과 그 영어 대화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뭐 조금 전문직 직업. 그쪽에서 이제 확진됐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. 어제 저녁에 구리시 발표할 때 왜 대구 동선을 처음에 안 들어갔던가요? 아, 대구 동선은 우리한테 통보 온 게 어제 오후 1시 40분에 접수됐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한테 통보 오기 전에 구리시에서 그 자기가 이야기할 때 예. 왜 대구를 이야기 안 했을까요? 대구는 자기들이 파악을 못했죠. 파악을 못하고 24일에서 26일 그 중간에 발표 자료를 보면 받은 것과 동시에 신속하게 접촉자 학교에 대해서는 뭐 그렇죠. 학교나 자녀들이 다니는 지금 1차 조사하고 우리에서 잠복 기간이 지나는 2월 8일까지 계속 지금 어제 주유소 지금 경산 소재 하는데 거기는 경산시에서 이분들 아직 음성 나왔으니까 공개 안 하시더라도 확진이 나면은 대구 다른 데도 심스러운 먹거나 심한다 이게 있습니다. 그 말고 어플이 제가 이분들 다행입니다. 저 후에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질문이 연장선입니다.